오늘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샵에서 보이면 꼭 사야 될 와인들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롤로인데요. 바롤로는 이태리의 한 지역인데요. 여기서 생산되는 와인은 와인의 왕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바롤로가 와인의 왕이라 그러는 건 강건하고 장기 숙성하고 파워풀한 느낌을 갖고 있는 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천해드릴 와인은 쿠코사의 바롤로 세라룽가 달바인데요. 이 와인은 바롤로 지역에서 세라룽가 달바라는 꼬미에서 생산된 와인인데요. 세라룽가 달바의 와인들은 보통 진흙질 토양이라 강건하고 장기 숙성을 해야 되는 와인이기도 합니다. 이 와인을 사서 10년에서 20년 동안 장기 보관했다가 기념일에 따시면 진가를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형성된 가격은 10만원대 초반 정도로 됐을 텐데요. 10만원대 와인 중에서도 장기 보관이 가능한 와인이고 가성비 좋은 와인입니다. 두 번째는 뉴질랜드의 센트럴 오타고에 생산되고 있는 번 코타지 와이너리의 문라이트 피노노아입니다. 번 코타지 와이너리는 미국인들이 뉴질랜드에 여행을 했다가 지역이 워낙 좋아서 정착해서 만든 와이너리인데요. 원래 센트럴 오타고 지역은 피노누아로 유명한 생산지역이기도 하고 그 미국인들이 피노누아를 생산한 유명 와인메이커와 조인을 해서 근래에 만든 와이너리입니다. 이 와이너리가 단기간에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는데 올해에도 와인스펙트에서 100대 와인에 들었죠. 와인 생산의 종류는 3개 100개 안 되는데 그 레이블 셀프면 괴테이시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림을 그린 거고요. 보통 사람들 보면 동양적인 의미의 그림을 연상할 수 있는 와인입니다. 그렇게 수입이 많이 되는 와인은 아니지만 희귀성도 있고 뉴질랜드 피노누아가 어느 정도 발달했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와인이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지금 형성된 가격은 10만원대 초반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피노누아 와인들은 비교적 다른 보도품들보다 가격이 조금 비싼 와인들이기 때문에 와인에 대한 경험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지금 이게 좋고 맛과 향기는 밝은 꽃향기와 블랙커런트 체리류의 맛이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스페인 와인인데요. 프리오라테의 마스덴 카카도르라는 와인입니다. 이 마스덴 카카도르는 프리오라테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5명의 생산자 중 글로리아 다피네의 와인메이커 에스터니니 와인을 만든 건데요. 2020 빈티지가 100점을 맞았고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원력을 만들어서 와인을 만드는 바이오다이나믹 와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추럴스럽기도 하고요. 보통의 사람들 내추럴 와인 하면 각국에는 거북함을 이 마스덴 카카도르는 완벽하게 극복하는 와인이고요. 캐릭터나 맛이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와인입니다. 지금 형성된 가격은 20만원 내외 정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는 브랑카이아 뜨레 컬렉션입니다. 브랑카이아는 이태리 투스카니의 끼안티 클라시코 지역에 있는 와인 생산자인데요. 이태리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스위스에서 투스카니가 좋아서 이주해온 이주 와인 생산자라고 할 수 있죠. 원래 이 오너는 건축 디자이너 출신이고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레이블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와인 메이커랑 만나서 프로젝트성으로 와인을 만들면서 레이블 디자인이나 맛에서 가장 빠르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 투스카니 와인 생산자입니다. 브랑카이아 뜨레는 브랑카이아에서 프로젝트성으로 와인을 만든 건데요. 예술가들하고 조인을 해서 6병의 와인들을 레이블을 다르게 그려서 와인을 만든 세트 와인인데요. 해년마다 예술가들이 바뀌기 때문에 소장 가치도 있고 그렇게 비싸지 않은 와인이기 때문에 추천해드립니다. 30만원 정도 할 거고요. 브랑카이아 뜨레는 와인스펙트에 있다 10대 와인으로 들었던 가격 대비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는 와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와인들은 와인이 빈티지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건 알고 계시죠? 이태리 같은 경우는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바롤로, 바르발스코 이런 와인들이 2015년, 2016 빈티지가 돌아다닌다면 꼭 구입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2015, 2016은 이태리 투스칸이나 피에몬테가 빈티지가 굉장히 좋은 해였기 때문에 그런 와인들이 나오면 구매를 해서 보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와인과 함께 즐거운 블랙 프라이데이 보내세요.